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아, 어제 텐션 다 뒤져서 죄송해요. 어제 텐션 뒤진 텐션 죄송합니다. 오늘은 텐션이 좋아요. 왜냐면은 잠을 많이 잤거든요. 야무지게 잤기 때문에 예, 텐션이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면상이 좋구나.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오늘 텐션이 좋다. 좋죠? 아, 재미없어? 매일 똑같지 뭐. 반갑습니다. 아, 복사강아, 내가 어제도 얘기했을 텐데 비글지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미리 얘기된 것도 없고 안 해. 그리고 씨발 그 얘기 좀 그만 좀 꺼내라. 아, 내 진짜 방송 시작하자마자 씨발 얘기 나오네. 징그럽다. 안 되겠다. 금치고 해놔야겠어. 징그러워 아주 그냥.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나이다. 안나이다. 고맙습니다. 소리 바꿨어요. 예. 네. 소리 뭐노? 이거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저 뭐야 크루라는 게 여러분들 그 크루 안에 또 많은 팬덤들이 또 있잖아. 근데 거기서 좀 좋게 보는 게 있고 좋게 안 보는 쪽이 있는데 난 사실 그 감당이 안 돼. 욕먹고 싶지가 않아 사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한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근데 철구가 이제 언급했던 이유는 예,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입으로 사실 연락을 이제 주고받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내 방송에서 웬만하면 이제 타비제 얘기 안 꺼내려고 내가 굳이 저기 했는데 내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 한 3일 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그때 이제 얘기 그러니까 원래 연락은 계속 주고받고 있었어. 있었는데 불편한 사이가 아니야 여러분들 철구랑. 근데 이제 그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이제 지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부담스럽다 난 못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방송 보고 이렇게 이제 좀 넘어오는 시청자들한테는 내가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랬었어요 그동안. 근데 어차피 이게 지금 나도 저 얘기해 보니까 내일 뭐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게 맞지 싶어. 왜냐면 나는 지금 내 방송을 하는 게 더 맞고 또 내 방송 좋아해 주는 시청자들한테 이제 좀 앞으로 방송을 그렇게 하고 싶지. 가끔 뭐 합방이야 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은 예, 내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들. 예, 이건 내 생각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좀 사실은 이런 얘기 하고 싶어. 보고 싶긴 한데 형 알아서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 방송 킬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사실 불편해. 여러분들 불편하고
이제는 좀 저 코로나 이런 거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 뭔 말인지 알죠? 그 진짜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은 하지 말란 쪽이 더 커요. 예. 하지 말란 쪽이 더 커. 확실히. 잔잔하게. 그냥 잔잔하게 그냥 난 네 방송 보는 게 좋지. 나는 이렇게 뭔가 좀 맞아. 탱커니 뭐니 하면서 욕 먹는 거 안쓰러워. 우리 윤태현 순골이 너무 100개 너무 고맙고. 솔직하게 말할게. 타 팬덤들한테 그 욕 먹는 게 너무 싫어. 난 그게 너무 족 같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나는 그거 말고는 하면은 해.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막을 거야? 타 팬덤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괜히 팬덤들끼리 저기 하고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이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스스로. 그니까 스트레스가 많아. 바피달리님 이런 유튜브 예능 섭외돼서 나가면 무상 찍을 것 같은데 고트해요. 비글즈 하면 나 항상 채팅창 뜨고 봤다. 늘 이응 팬들도 힘든 시간이야. 나까지 힘들더라 채팅창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내가 어제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언지를 줬는데도 자꾸 막 들어와갖고 비글즈 축하한다 막 이러니까. 그게 다 족구 씨발년이 방송에서 자꾸 언급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새끼가. 에?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건데 저는 언제나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못하겠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그만합시다. 가끔 그냥 형집에 초대해서 밥이나 같이 먹고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넘어갑시다. 오늘은 먹방 할 거예요. 오늘은 먹방 하겠습니다. 고태형 매일 잡수시는 물 뭐예요? 혹시 소인가요? 뭔 말이야? 소 뭐라니? 소 오줌이냐고? 더럽기만 하다 그냥. 오프닝 때 저런 곤약 채팅 치는 새끼들 있으면 좀 내보내고 싶은 마음뿐이 없네.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소 오줌을 먹냐고? 내가 소 오줌 먹겠니? 왜 그런 얘기를 하니? 할 말이 없으면 다 치고 있어라 그냥. 어? 재미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 씨발 지겨워.
쓰고 캠치면 500개. 500개? 껐어요. 장초 보이지? 껐어요. 500개 주세요. 바로 금연해 줄게. 예. 아! 고맙습니다. 야, 이거 구금 안 나오게 하라니까. 잘했죠. 아,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라임 님. 담배 피는 게 싫은가 봐요. 바라임 님은 그죠? 바라임 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바로 다시 펴 줄게. 한 시간 동안 피지 말라고 했어야지. 이게 그 창조 경제인가 그거냐? 어, 맞지 맞지. 끄면 500개 스바러마. 바로 꺼줄게. 500개 주세요. 예. 500개 주세요. 아, 어. 키우키우 인구왕보다 200개야. 400개 남았는데. 고맙습니다. 형 기분도 좋은데 한 대 쑥 빨자. 아니야. 근데 천 개나 태웠다? 이건 안 피는 게 맞지. 어. 이따 피죠, 나중에. 저분 나가시면 필게요. 바라임님 고맙습니다. 바라임님 계시면 안 피야지. 두 번 하면 4절이야. 아니에요. 피세요 코트님, 저 흡연자입니다. 바로 안 펴줄게. 피라 그러면 또 피기 싫다. 피지 말라면 또 피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인가 봐. 예. 바로 안 펴줄게. 어, 고린도 오랜만이다. 어유, 뭔 일이야? 오랜만이네. 우리 고린도 어서 오고. 반갑고. 고린도 게이 어서 오고. 아, 우리 또 파워레프트, 전 파워레프트 노래하는 애저가 100개 이상 쏘면은 무조건 구독권 한 개씩 선물해주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구독권이 근데 그거 뭐 저기 그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건가? 친구 가입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회원 전용으로 완전 무편집본 풀 영상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유유. 그거? 무편집본 올려달라. 어려울 건 없는데. 제이하이 야크님 1개월. 그냥 막 7시간짜리 풀로 돼 있는 거 그걸 달라는 거야? 왜? 크게 잘리는 부분은 없단 말이죠. 크게 잘리는 부분은 이제 내가
좀 방송에서 굉장히 비호감 수치 많이 올라갔을 때라든지 그런 것들만 잘라서 이제 한단 말이지. 그리고 저작권 걸리는 부분 조금 1, 2분 정도 잘리고. 나 100개 너무 고맙고 부자 친구야.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 1년만 네가 딱 유지해 주면은 그때 가서 이제 좀 주주총회 같이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아무래도 좀 방송의 공헌도가 좀 높은 유튜브 채널에 또 공헌도가 높은 그런 이제 구독자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그런 VIP 주주총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뷔페도 부르고 아주 배부르고 재밌는 시간 보내는 그런 걸 내가 기획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한 1년만 유지를 좀 해줘. 오늘도 가자. 그날을 위해서 100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1년 딱 유지하고 나서 아 이거 계속 유지해도 되겠다. 이거 해자네 괜찮네. 하면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해주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저기 해도 되고 1년만 좀 유지를 좀 해줘라. 명륜 진사갈비 안 가고요. 예. 목전지살. 내내 편집자 일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방송에서 몇백 개씩은 못 쏘겠고 부자친구로 유효. 편집자 일한다고? 제이 여기 뭐 어디 편집자 어디 다른 뭐 유튜버 편집자야? 우리 쪽 들어올래? 우리 쪽 들어오면 안 되니? 무슨 채널 편집하는데? 연락 주십시오. 우리 쪽 편집자로 와주면 좋겠다. 어디 쪽인데? 구독자 몇십만 명짜리 편집자니? 진짜 꿈인데 최근 이직을 해버려서 사실 아직 능력 부족이라 생각했어요. 히읗히읗. 한번 그래도 포트폴리오 한번 보내봐. 메일 주소 있으니까. 오셨어요, 교수님? 아이고 우리 다미안 또 별풍선 200개 너무 고맙다. 나이다 나이다. 배우면서 하는 거야 편집은 사실. 200개 너무 고마워. 내가 시간도 남아 돌고 그럼 나도 편집을 좀 해볼 텐데 편집을 했었어 나도 내 스스로가. 욕을 먹는다는 욕 안 먹고요. 내가 편집자들이랑 나는 말을 안 섞어. 저랑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 넘는 팀으로 해외. 아 팀으로 들어갔구나. 팀 단위로 얼마 받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 제이어가? 형한테 귓말로 좀 보내줘. 그게 어떻게 능력 부족이야. 그러니까 편집 팀으로 들어갈 팀 단위로 들어간다면은 그 유튜버는 엄청 대기업이네. 빈말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컴퓨터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근데 형 부자 친구 1년 유지하면 하는 거 맞지? 나 업글 한다. 부자 친구 1년 해. 들어와. 약속한다니까 그건 당연히 내가 할 거야. 그거는. 야, 1년을 그 유지해 주는데 그걸 내가 2만 달에 2만 얼마짜리를 그거를 1년짜리를 유지해 준다는 거는 내 방송과 내 유튜브 채널과 그런 거에다가 진짜 몇십만 원을 투자해주는 건데 그걸 1년을 해준다? 무조건 들어와야지. 해야지 내가 그 보답을.
어 내년에 주주총회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친구들 모아서. 혹시라도 나락가시면 동영상 방송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나락갈 일 없어요 여러분들. 예. 왜냐 2022년은 진짜 내가 너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본다면은 이만큼 클린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클린 훈 그 자체예요. 바이크라는 취미가 생기고 나서 여지껏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진짜 클린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뭐 사생활적으로 뭐 날아가거나 그럴 일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인생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게 7.8기 아니겠어요? 예 실수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이제 같은 실수 반복 안 해야죠. 예 거기서 갈린다고 봐요 저는. 예 개가천선이라는 거는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반복한다. 예. 이거는 이제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생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뭐 낙인 찍히거나 저항받거나 그럴 일 전혀 없을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실수? 내가 다른 실수 할 게 뭐가 있을까? 크게 본다면 남자는 이제 돈 아 저 뭐 도박 어? 뭐 여자 뭐 뭐가 있나? 술 어 술 도박 여자 근데 셋 중에서 뭐 걸릴 게 없어. 일단 크게 남자는 세 가지로 보잖아. 어 혀끝 손끝 어 좆끝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예 다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바이크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다만 이제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거는 유튜브 브이로그를 좀 해보고 싶어요. 커플 브이로그 같은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커플 이렇게 캠핑 가고 바이크 타고 모토 캠핑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약간 유튜브 센다네 이런 채널 느낌 나게 커플끼리 꽁냥거리는 게 아니라 좀 일상 커플들의 어떤 그런 저기 답은 저도 솔직히 유튜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끈을 지금 못 놓고 지금 계속 열심히 일단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멀티 스트라다요? 커플 먹방. 멀티 스트라다를 제가 이제 저 아프리카 트윈 그리고 GS 두 개를 팔고 원래 멀티 스트라다를 갈라 그랬는데 아 지금 타고 있는 이 GS 자체가 너무 만족감이 커서 예 그래서 그런지. 바이크는 한 대만 팔고 예 요거요 예 여러분 이 얘기는 들어줘야 돼. 왜냐 지금 가장 풍선을 많이 쏜 사람이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예 그죠? 요거 일마 두 대인데 일마랑 일마인데 일마를 팔아서 다른 걸 갈 거예요. 두 대 다 팔고 저 5천만 원짜리 바이크 살라 그랬는데 뭔가 다른 장르도 좀 타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타는 장르는 그냥 이게 내 둘 다 성향이 똑같아요. 에, 멀티포포즈 장르의 바이크 멀티포포즈라 그러죠. 에. 새로 가려고 하는 바이크 보여줄게요. KTM이라는 회사에 아프리카 트윈 팔고 할리 데이비슨 백박 가보자. 미안한데 할리는 진짜 내 취향 아니야. 할리는 진짜 내 취향 아니야. 할리가 그 바이크 자체는 이쁘다는 거 인정을 해. 그러나 왜 내가 안 타냐? 할리는 너무 전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재미도 없고 속도도 애매해. 그래서 나는 안 갑니다. 할리는 나이 먹고 가서 상관없겠죠? 나이 먹고 타도 상관없고 일단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트윈을 파고 뭘 갈 것이냐? 예, 얘를 갈 거야. 얘가 뭐냐? 슈퍼 듀크라는 애예요. 슈퍼 듀크. 예. 슈퍼 듀크. 얘를 갈 거예요. 아프리카 트윈 팔고. 얘는 멀티퍼포즈 장르 아니에요. 얘는 저 네이키드 장르예요. 예. 얘도 비싸죠. 3천 넘죠. 얘도 오빠 따감 장난 없던데. 예, 얘 미친놈이에요, 얘. 예, 네이키드. 정확하게는 슈퍼 듀크 R 에보 1마로 갈 거야, 1마. 예. 2마죠, 2마. 아, 얘로 갈 거야, 얘로. GT 말고 에보. 빠따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땡기면 그냥 바퀴 앞바퀴 막 들리는 그런 미친놈. 예. 얘 가격이 3,500이네요. 자, 이제 바이크 얘기 그만. 어제 한 끼 안 먹었다고 살 빠졌네. 그러게. 나 살 되게 요즘 자기 전에 안 먹으려고 진짜 요즘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기 전에 먹으면은 목에도 안 좋고 또 자기 전에 먹으면 이제 또 살찌는 게 이제 가장 커. 자기 전에 한 6시간 전에는 무조건 안 먹는다는 그런 마인드. 근데 오늘은 야식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밥 먹는 시간이 한 뭐 1시 20분쯤 된다? 그럼 이제 그때 저거 하겠죠. 저 그때 밥 먹고 또 뭐 컨텐츠 하고 뭐 이거저거 하고 6시에 방종한다고 치면은 방종하고 8시 9시쯤에 자면 되지. 라스트 오브 어스. 라스트 오브 어스 안 그래도 그 좀 생각을 했는데 그 ESFP 어서와. 라스트 오브 어스 2, 아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그거 지금 이제 리메이크 돼가지고 화질이랑 프레임 개선돼가지고 나왔는데 게임사의 역작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엄청난 그 저 그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근데 나는 그거를 플레이를 실제로 직접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메이크로 나오는 거를 종겜 현황 느낌으로 여비제 이분 섭외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쌉 명작이래. 그 어제 그리고 저 뭐야 그 공포게임 그거 괜찮지 않았어요? 스토리도 괜찮. 근데 댓글 보니까 게임 잘 풀어나가갖고 그 명판까지 다 만들었는데 왜 마지막에 게임 집어 던지듯이 해가지고 엔딩을 병신같이 봐가지고 예. 진엔딩을 못 봤다가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욕먹었어. 명판 다 모아놓고 귀신 이름까지 싹 다 찾아놓고 그거 딱 떼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었나봐. 근데 내가 그거 그냥 안 하고 그냥 저 소각로에다가 시체 태워버리니까 그러고 끝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나가 좋아. 갑자기 켄터키 치킨 처음 만들길래 뭐하는. 맞다 랄프야. 집에 그 사세 저 버팔로잉 있지 않니? 네, 지금 냉동실에 있습니다. 그래, 야 그런 거라도 좀 저기 만들어 먹고 그래도 텐데. 오늘의 메뉴는 버팔로잉 봉 존나게 먹을 겁니다. 네, 예, 굳이 시키지 않고 지금 저 저기다가 돌릴게.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지금 드실 거예요? 지금 돌려버려. 한 20분
한 저 180도에 25분 정도 돌리면 될 거야. 근데 좀 양을 많이 해야 돼. 25분이면 새까매져요, 형님. 야, 내가 요리하는 과정 보여줄 테니까 가지고 와. 요리하는 과정이 어딨어? 그냥 넣고 돌리면 돼. 아, 그러니까 넣고 그거 돌리는 거만 네가 돌리고 다 가지고 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보여줘? 이 과정을. 어차피 과정은 아, 아따 말 많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우리 랄프는? 어? 여러분들 재천창 코트야. 저기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냐고. 오늘 방송 어제랑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어제는 텐션이 완전히 떨어졌던 방송이고 오늘은 좀 텐션 높여가지고 좀 더 어제보다는 예, 보기 좋은 방송을 할 겁니다. 예. 재천창 코트 최근에 좀 방송 유입돼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저 풍선도 쏘고 그러던데 닉네임이 좀 이상해. 재천창 그리고 골뱅이 코트. 뭐야 그게?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그래 그래 그래. 왜 딴지 거냐고? 그냥. 오. 야, 너 저기 너 저 형 밑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아, 100개를 저기 닉네임을 추천해 달라고? 일단 가운데 골뱅이를 좀 빼고 코트를 앞에 붙이고 중간에 이응 누르고 한자 육 누르면은 동그라미 F가 가능해. 어, 그거 해 놓고 이제 뒤에다가 닉네임을 너가 알아서 이제 붙이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닉네임 뭔가 좀 이상해. 아이고, 우리 재천창 코트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네. 코트하고 동그라미 F 붙이고 뒤에다 재천창 붙이면 되겠다. 야, 썸네일 잘 만드네. 라이프야, 잠깐 일로 와봐봐. 누가요? 유튜브 이 아저씨 편집자였나봐.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아, 유튜브 언급은 하지마. 네. 썸네일도 만들고 했다는데 우리 편집자들 담당은 랄프가 전부 전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보다 랄프가 보는 게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 아, 이 아저씨.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영상을, 그러니까 영상을 너가 만드니? 혁아? 예전에 우리 편집자 중에 혁이라는 애도 있었는데. 네, 요분 편집, 편집자가 여러 명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아, 편집팀에 소속돼 있대. 근데 지금 나왔대. 여기 봐봐. 내내 모든 거 제가 직접 편집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최근 거. 그럼 최근 걸 제가 좀 볼게요. 잘 하시는데요? 들어올래? 우리 쪽으로? 몇 개 해봐. 개당으로 일단 저기 가격 쳐갖고 일단 해줄 테니까 몇 개만 해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다른 유튜버 이제 그 이쪽에 관심 많은 이제 팬들도 살촉이 어서 오고. 이쪽에 분야에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들도 집에서 자택 경비원 그만하고 저기 뭐 편집이라도 좀 배우고 해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내 거 풀 영상 갖다가 포트폴리오 딱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내고 형님 저 한번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써줄게. 이제 능력제야. 근데 능력제고 잘하면은 달에 500도 주고 600도 주고 할 거야. 잘하면 잘한다는 가정하에. 아, 취업이 돼버렸구만. 그래. 잘 안 되면은 저기 하고 좀 여유 남으면은 그때 연락 한번 줘. 아니야. 근데 거기에만 집중해라. 집중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기 뭐야 할 일 없으면은
어 들어와. 여기 때려 넣는 게 이게 요리 과정이에요. 자. 자 오늘의 요리 버팔로잉. 자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의 요리 사세 버팔로잉. 이야. 자 요리 끝났습니다. 1kg 다 해. 1kg 싹 다 때려 넣자. 이야. 아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어, 저거 그대로 넣고 해. 요리 잘하시네. 어. 그래 혁아. 진짜. 이렇게 하고 이제 180도에 20분 돌리면 끝나. 20분이요? 형 말만 드릴게요. 아니 대체 보여준 거야? 10분 하고 한번 뒤적거리고 한번 더 돌리고.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 발이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 반갑다. 어서 온나. 오늘 잠깐 저기 그냥 뭐 저 아라마로 갔다가 저기 월미도 갔다가 그러고 왔어. 어 또미도 멀리 가기가 힘들지. 저녁에 나갔는데 5시 반인가 나갔다가 어 집에 한 9시 반인 것 같으니까 4시간. 주영이랑 안 갔어. 주영이랑 그 방송 외적으로 대화를 안 해 여러분들. 어 만약에 주영이랑 러브라인이 그려진다고 할지라도 방송적으로 그리지 나는 방송 외적으로는 말을 못하겠어. 어. 아니 그냥 뭐 근데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어 좋은 하루 보내라 방송 열심히 해라 뭐 이 정도 얘기. 어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좀 저 뭐야 주영이가 좀 많이 좀 들이대긴 하더라 다시 보기 보니까. 근데 유튜브 풀영상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야 난 코트가 무슨 매력이 있길래 저렇게 들이대고 주영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럴까. 어. 이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 어, 근데 그게 여자들은 이해할 거야. 여자들은 좀 공감 갈 거야. 어, 주영이의 마음이. 남자들이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지. 왜냐면은 외모적으로 봐도 어, 저 새끼랑 저 화면 앞에 앉아있는 저 돼지 새끼랑 나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어, 내가 더 낫지 않나? 왜 저딴 놈을 좋아하고 나는 연애 한번 못 해보지? 어. 왜 잘난 남자한테 열등감을 갖지 않고 어, 나는 저딴 놈한테 열등감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이제 좀 남자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 어. 많이 가지고 그냥 정말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예. 이 남녀 외모 그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알파메일을 딱 봤을 때는 김인호 같은 친구 그런 애들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뭐 부러워도 못해. 왜냐면 그냥 그런 건데 이제 코트 같은 놈들 보면은 그냥 바로 욕 나오지. 어 왜 저딴 놈이 어 부자도 부자도 만수르나 진짜 뭐 이재용이나 이런 정말 재벌가 부자들이 막 뭐 잘 됐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어. 근데 괜히 졸부한테는 욕하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심리가 그런 건가 봐. 어.
코트오파 매력 있음. 그럼 팬 가입 좀 해라. 매력 있으면 젤리맹아 젤리해라. 어. 요즘 여자애들은 많이 쓰고 그런 남자애들보다 더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여자애들인데. 어. 그래서 여성 관련 상품들도 많이 내놓고 그러는데. 좀 요즘 여자들 치고 너무 거지 같은 거 아니냐? 어. 팬 가입도 좀 하고 그래라. 엘리해라. 그래. 팬 가입 좀 해. 코트 눈 존나 높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 애들아, 주영이랑 그만 엮어라. 왜? 주영이 괜찮아. 주영이 뭐 대학도 나오고 벤츠도 타고, 물론 벤츠 A클래스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 3사 자동차 박스 내려갖고 그렇게 타는 여자 쉽지 않지. 어, 뭐 귀엽게 생겼잖아 주영이 정도면은. 그게 동안이야 걔. 그리고 다만 이제 나를 갖기에는 많이 부족할 뿐이지. 어. 왜 이보다는 말은 안 해줘? 아, 이쁘장하게 생겼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긴 해. 아이고, 우리 윤태현 승거리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고. 포포트 최군 생일인데 BJ 친구로서 풍은커녕 축하 한마디 안해요? 했어요 니마. 낮에 낮에 했어. 어. 냅둬 냅둬. 코트는 또 100개 나이도? 나이도. 근데 쟤는 저런 애들은 이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가성비 어그로지. 누가 봐도 물어뜯고 싶게끔 채팅을 딱 쳐가지고 BJ 빡쳐하는 모습, 시청자들도 열받아갖고 저 병신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예상하고 저런 극혐 채팅을 치는 거야.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해주면 돼. 어, 가볍게 무시할게. 이미 했다. 냅둬 냅둬. 어. 저 심리를 알기 때문에 안 낚여. 코트도 10월 10일 생일 얼마 안 남은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러네. 내가 생일 10월 10일. 어 그러네. 나 10월 10일 생일이네. 그때 좀 많이들 도와주세요. 예. 많이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살초기는 그날 그래도 좀 기대한다 나는. 어, 왜냐면 나도 이제 뭐 그날 하루 종일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날은 진짜 이 한 몸 다 바쳐서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짜서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야지. 예. 그게 이제 유일하게 내가 살아있는 어떤 저 어? 살아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겠지. 예. 안 그렇습니까? 알프야, 국민일보 이거 다 지우라니까. 왜 아직도 안 지웠냐? 메일, 어, 메일 좀 지워놔. 바로 딥슬립 해줄게.
9일에 깜빵 가서 갇혀버릴 거라고? 진심은 아니길 바랄게. 진짜. BJ 생일 챙기는 문화 아주 X 같은 문화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뭐 BJ 생일이라고 하면 갑자기 뭐 들어오지도 않던 뜨내기 팬이 와가지고 호해요 호해 여기 최고 생일이랍니다 여기 누구 생일이랍니다 호해요 호해 코트랑 한번 합방을 했었기 때문에 코트랑 예전에 뭐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좀 있기 때문에 호해요 호해 하면서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고 갑자기 내 방송의 흐름과 몰입을 그렇게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문화를 싫어한다 그랬죠. 제가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뭐 BJ 누구 안 왔다 해가지고 막 이 배빨라 가지고 삐져갖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방송을 할 때 내가 방송을 할 때 이제 시청자들이랑 좀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시간을 택했기 때문에 그날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많이 받고 싶죠. 10월 10일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고 싶지. 10월 10일은 안아줄 것 같아서 안 쏜 거 아니에요. 네? 쐈는데요? 너도 아까 그런 놈이구나. 그런 부류네. 블랙 할게요. 그냥 나가세요. 에, 아 씨발 귀찮습니다. 에, 너 같은 놈 방송에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이게 방송이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가십시오. 어? 어 10분 더 돌려. 그냥 가세요. 아 씨발 봤어. 입으로 내 입이 아파. 귀찮아. 저런 애들 저기. 귀찮아 귀찮아. 들어가세요. 그럴 리가요 선생님. 그럴 리가요 선생님. 아 100개 쌌네요. 고맙습니다. 예. 뭔가 그 연금복권님 약간 그 채팅을 쳐도 뭔가 이렇게 아주 그 에 좀 그 뭐라지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음흉하게 치지 마세요. 네, 속내가 전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흉한 건 코드 아니면 여자한테 고백하려고 합방하는데 좋을 대로 생각해. 그런 어그로 그냥 별로 나는 너 희생자 삼아갖고도 방송 오프닝에서 니한테 욕짓거리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앞으로 좀 빠지긴 빠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시즌 온이기 때문에 바이크 타고 밖에 많이 돌아다닐 거라서 방송하는 날도 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드라이브 많이 다닐 거라서 예, 살이 좀 빠지긴 빠질 겁니다. 이게 별로 에너지 소모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이 포지션의 변화와 이 코너링을 돌 때 근육이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스쿠터 타듯이 그냥 앉아고 쭉 당기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입니다. 제가 또 타는 바이크 자체가 얘가 지금 공차 중량이 280kg이에요. 거의 300kg에 육박하는 이 바이크 크고 무거운 이 바이크. 바이크 타는 사람들끼리도 모여가지고 바이크 싹 다 주차해놓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할 때 다들 이거 한번 타봐도 돼요? 타봐도 돼요? 네 타세요 타세요. 내 거는 얘기도 못해요. 그냥 타는 거 자체가 겁이 나요. 시트고도 막 엄청 높고 그래가지고 예 일단 키가 180 이상 넘지 않으면 제거 함부로 타보려고들 하지를 못해요. 예.
바이크 탄 사람들끼리는 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그냥 이렇게 발 얹고 이렇게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실제로 보면 존나게 커요. 위압감이. 저는 그 배기 튜닝을 안 해갖고 소리가 정숙해요. 예. 순정. 차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안 좋다 그러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권. 예. 차들 다 줄 서 있을 때 이렇게 3차선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빠질 것 맨키로 했다가 2차선 쓱 들어가고 맨 앞에 가서 줄 서 있는 거. 예. 특권 아닌 특권인데, 예. 경찰 아저씨들도 그거 안 잡아요, 사실은. 예. 그게 마음 편하거든요, 차 입장에서도. 빨리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예. 이래서 딸배 하는구나 하는데, 딸배랑 라이더랑은 좀 다르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바이크 타면 무조건 철바퀴 딸배 새끼들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뭐 저 신호위반은 하지 않죠. 예, 신호위반은 하지 않죠, 라이더들은. 내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짓은 하지만, 예, 신호위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예. 얘기하지 맙시다. 예. 지치네요.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뭐, 굳이 뭐, 라이더들의 어떤 그 권한이나, 어떤 뭐 라이더들의 어떤 그 뭐, 프라이드 이런 거를 제가 위해서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랑, 예, 의견 충돌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딸배예요. 맞아요. 예, 철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철바퀴로 인식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랑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요. 예. 펜가이 고맙습니다. 젤리엘 했네, 한 개로. 너 고딩이니? 고딩이면은 한 개로 펜가이 하는 건 내가 인정할게. 근데 야, 진짜 펜가이 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100원을 쏘다니. 그래요. 수수료까지 뭐 110원이긴 하지만 참 소비 안 한다 우리 젤리엘은. 어려워서 그래.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아프리카 처음이야? 아, 그래. 그럼 1,000원만 충전해. 괜찮아, 그것도. 펜가입 안 한 새끼들보다 낫지. 이건 제가 좀 갈라칠게요. 매일같이 방송 보면서 펜가입도 안 하고 그런, 예, 그런 마인드로 방송을 본다. 아,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맙시다, 다들. 왜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요? 하루의 루틴 중에 코트 방송 보는 시간이 어찌 보면은 나한테 참 어떤 휴식 같고, 예, 그런 어떤 잉여 시간을 잘 할애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매개체라면, 그런데다가 1,000원, 10,000원 정도 후원해 주는 거는 절대로, 예, 아깝지 않은 문화 소비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이악 물고,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 씀씀이가 좀 더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저 자기 입에.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맨날 강제로 보여줘서. 아, 그랬어? 어, 젤리, 어. 그래, 그래. 둘이 커플이야? 어, 그래. 그 여자친구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어떻게 한 개로 팬가입하게 만드냐. 네 여자친구 아니었으면 바로 쌍욕 박았을 텐데 말이야. 네 여자친구가 봐준다. 커플 둘이서 인방을 본다. 쉽지 않네. 에드볼룬 한 개 쓰고 팬인 척 하는 것도 싫다, 코트야. 그것도 추접스러운 거다, 코트야. 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에드볼룬으로 써건 별풍선으로 써건 어쨌건 한 개의 가치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
시식코너에서 공짜 돈가스 밥으로 처먹는 자식들은 맞아요. 어, 비유 좋다. 야, 비유 찰지다. 비유 맛있다. 맹금류야. 좋았어. 에드벌룬도 안 쏘는 거는 일부러 안 쏘는 거 아님? 키우 키우. 그런 거지. 어, 자기는 그 누구보다 인방을 사랑하지만 어, 이런 별창 새끼들한테 내가 왜 굳이 한 개까지 싸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뭔가 내 이 새끼한테 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아, 안 쏠래. 이런 마인드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아유, 그래 또 100개를 나이도? 나이도? 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야. 어, 이 별창 새끼들, 앉아서 돈 쉽게 버는 새끼들, 이런 마음과 어, 그 누구보다도 인방을 좋아해. 근데 안 쏴. 어, 이게 현명한 거지. 하면서 이제 턱 쳐들고 다니지만 진짜 턱주가리 꼽아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왜냐? 자주 보고 보는 시간이 그만큼 많으면 어느 정도는 양심상 좀 해줘야 하는 게 맞죠. 팬가입을 그걸 안 해준다는 거는 너무 추접스럽죠. 예, 그 알뜰한 거랑 그 구질구질한 거랑은 좀 구분을 좀 하고 삽시다. 왜 팬가입들을 안 해요? 100개를 쏘라 그랬습니까? 1000개를 쏘라 그랬습니까? 팬가입을 이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는 예, 욕 나와요. 예. 에드벌룬 좋아. 그럼 바로 사줄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한테 패커 입은 아깝지 않지. 고맙습니다. 아, 또 팬가입을 어,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마워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해도 건방 채팅을 잘 안 읽는 건 팩트예요. 예. 생각해 고맙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네.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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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들 채팅 보니까 뒤져도 안 하려 하네. 기웃 기웃. 더 그냥 그치. 어, 윙봉은 사세다. 사세. 가끔씩 시켜서 먹어요. 사세. 버팔로윙. 여러분들이 피자집에다가 피자 시켰을 때 버팔로윙 서비스, 리뷰 서비스로 주는 버팔로윙 다섯 조각, 세 조각이 전부 다 사세 거일 거예요. 예. 가장 평준화돼 있고 가장 맛있는. 예. 냉동 식품계 그래도 괜찮아요. 사세 정도는. 예. 사세 저 윙봉은 괜찮죠. 아, 팬클럽 채팅은 좀 아니지. 그래도 예, 팬클럽 채팅을 놓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야. 채팅 칠 권한은 모두에게 있어야 돼.